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2월 24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구원의 손길. 본문 사무엘상 19장.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욗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욗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파멸시키고자 했던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자신이 파멸의 구덩이로 빠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을 사냥감처럼 추적하는 동안 사울의 영혼은 사단에게 사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쫓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했던 다윗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악령으로부터 구원해줄 다윗도 잃고 피를 나눈 아들과 딸도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도망치는 사냥감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늘 주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지켰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과 딸조차도 다윗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무력화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이후 삶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주위의 시기와 핍박이 고통스럽게 하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치 동굴을 터널로 뚫어내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연단의 굴을 통과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게 하사 이기게 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보호하시고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며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걸음 멈추지 않으면